그렇게 이제 오비엠을 정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인문학 부분인데,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응? 왜 인문학이 우리 강사들에게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강의할 때요, 정리를 해보니까 요 다섯 가지를 강의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창조적 사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만남. 이게 인문학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 아니에요? 인문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저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 배울수록 참 재밌는 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뭐예요? 혹시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문학이 뭐라고? 인문학은 뭐예요? 문학. 그래. 인문학은 문학이다. 아유, 맞아요. 예. 인문학은 뭐예요?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좋아요. 모습을 한문으로 만드는.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예.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말 그대로 인문학, 사람에 대한 학문이에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용학문과 인문학의 차이는 뭐예요? 실용학문과 인문학의 차이는 뭐예요? 답이 있고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실용학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용학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짚어나가는 겁니다. 인문학은 거기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용학문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용학문, 그러니까 이건 거죠. 우리의 그현 시대는 그 인문학이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자, 돈을 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자폭탄이 사람을 죽일 줄 모르고 원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을 죽였죠. 그렇죠? 과학이 과학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낳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과학만 추구하는. 그냥 항상 이 과학이 사람을 위한 과학이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돈과 뭐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이게 목적을 잃는다는 거죠.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인문학을 읽는다, 인문학을 한다, 뭐가 맞아요? 예, 인문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문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야. 인문학은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이제 아까 문학 얘기했잖아요. 문사철 얘기하죠. 문사철.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 사학, 철학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미술, 음악 이렇게 더 넓혀 가고 있어요. 인문학이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문학이 왜 지금 문제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문학하는 사람들이 문학만 생각하고 역사나 철학 공부를 안 하.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안 되네. 인문학은 둘이 기도 하는 겁니다. 문학.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자, 문학 봅시다 그러면 고전을 보세요. 고전. 그리고 그런 거 보면 그 지금 우리가 보는 100년 전 책, 200년 전 책, 아니면 우리 한국 문학 보면 그 당시에 시대상이 잘 살아있는 것들이 오히려 오래가죠. 보세요. 그 당시에 문화,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는 건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고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 문학을 공부하면 또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도 있는 거예요. 그 문학 안에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고민하잖아요. 왜 사회,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이게 철학은 뭐냐,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진짜 말이에요. 왜 사, 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문학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음악, 미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아까 얘기했듯이 실용과학 그다음에 자기계발서가 좋긴 하지만 너무 답이 뻔하게 나와 있는데 나랑 안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에서는 그 문제 해결을 자기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나와 맞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또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실용과학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은 지혜죠. 그리고 행복을 위한 내면의 성찰,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차가 있고 뭐 아파트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수입을 얼마 해야 되고. 근데 서양은 중산층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는 거 알죠?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회적인 참여. 세계 경제가 지금 뭐 멕시코 아니 저기 저 그리스 하고 뭐 지금 스페인이 지금 막 기울고 있잖아요. 왜 기울고 있는가? 인문학적으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경제가 왜 이런지.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환경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과연 답이냐? 자본주의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플라톤은 거부했어요. 민주주의 안 된다. 이미 그 시대에 플라톤이 민주주의의 맹점을 예고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맹점이 뭡니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고. 민주주의 좋아요. 민주주의 좋습니다. 예. 다수의 행포. 그렇죠. 소수의 행포죠. 소수의 행포예요. 다수가 하는 게, 근데 결국엔 뭐예요? 소수의 권력자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독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게 제일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어떻게 소수의 횡포예요. 이 자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지금 뭐 재벌들, 우리나라는 재벌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할 거면 리더들은, 지도층들은 아내를 봉유해야 된다. 아내를 봉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위험한 얘기죠. 근데 플라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공유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도층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 말고 지도층들은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상위의 그 어떤 그 지배자들은 아내를 공유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플라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아내를 공유하면 내 자식이 누구 몰라요. 모르죠. 그럼 뭘 안 해요? 상속을 안 합니다. 지금 이건희가 왜 먹고 있습니까? 그 상속하려고 그것 때문에 증여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이 심리가 자기가 가진 것을 줄라 그래. 김일성 다 꼬딱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 가진 거에 대해서 계속 더 가지고 싶고 그거를 물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를 공유하면 사회적 환원이 되겠죠. 그런 맹점을 미리 플라톤은 읽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철학을 하시면 그런 얘기들이 재밌어요. 그런 것들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라는 것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된다. 그럼 인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둬야 돼요. 그치, 의미만 가까이 둬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책을 읽어야 돼요. 일단 책을 읽어야 돼요. 물론 좋은 거는 인문학 스승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그래도 좋지만 책 읽는 게 제일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쉽게. 고전. 그렇죠. 예. 가장 쉬운 건 고전을 읽는 게 좋습니다. 고전, 왜 고전을 읽는 게 좋아요? 신간도 좋아. 좋은 인문학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50년, 100년, 또는 1000년, 2000년, 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 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 어려운 책은 1000년, 어렵죠. 왜 그 어려운 책은 1000년이 안 그래요? 어려우니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거야. 어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속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쉽게 쓰는 것도 좋아. 근데 어려운 것도 생명력 있는 것 같아. 그걸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거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인문학 책은 혼자 읽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 책 혼자 읽는 거 아니에요. 읽고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책에 대해서.
왜?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네? 서로 어때요? 새로운 가치. 이런 문제 해결을 들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은 같이 공부하는 거죠. 토론하고, 얘기하고, 혼자 보지 말고.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인문학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전 중에서 어린이용으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어린이용으로 나온 책이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이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추천 도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면 할 거 아니야. 그냥 미리 보면 좋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책 갖고 토론을 하면 되겠죠. 토론하면 되겠죠. 그럼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수빈이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 책 보고. 애들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책 보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변호인 같은 거 봤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커피숍에 가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난 뭘 느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가 진짜 내게 됩니다. 근데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 보고 토론할 게 없죠. 이건 그냥 뭐 즐기는 거고. 근데 이 변호인 같은 영화는 진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보고 나서 만약에 아빠도 얘기했잖아요. 오면서 이렇게 쭉 거기서 뭘 느꼈니? 아빠는 뭐 느꼈고 뭐 고모 얘기도 해주고 제가 제 누나가 그 시대에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죠. 참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다시 정리하면 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쉽게 하는 방법은 고전을 읽어라. 그거 어려우면 토론을 해라.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쉬운 책, 어린이용 책, 그림책. 그림책도 베스트셀러 진짜 많아요. 너도 깜짝 놀랐어. 그림책 보면서 막 10세, 30세 이렇게 하더라고. 싸지도 않아. 그림책들 기본이 8,000원, 10,000원이에요. 요만한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그럼 뭐가 좋냐면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 서점 가갖고 그림책은 앉은 자리에서 5분이면 보잖아요. 그림책을 많이 보세요. 그림책 보는 방법 알려드리면 처음에 볼 때 그림만 보세요. 글을 읽지 말고. 그림만 봐, 그림만. 딱 덮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상상이 되잖아. 그래서 그림책인 거예요.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게. 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림책은. 그림을 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글을 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어? 내 생각이 여기 있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조금 그림책이 많습니다. 뭐, 그림책으로 봐도 되고, 초등학교에서 우리 유부 읽었던 뭐, 토토라든지, 그 다음에 8살 인생. 그치? 몽실 언니. 우리 다 봤어요.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마당을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인문학 책이거든요. 근데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제 선생님, 이현석 선생님은 그걸로 뭐 하루 원데이 그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책 읽고 이제 토론하는 거. 거기에 조직의 문화, 뭐 갈등, 해결, 동기부여, 자기 개발이 다 들어있어요. 그 책 안에. 좀 좋지. 근데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재미없어요. 답이 뻔해, 애니메이션. 근데 책으로 보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토리텔러가 되고, 스토리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인문학 책을 많이 보시면, 거기서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조삼모사. 이걸로 스토리텔링 만들어 볼게요. 조삼모사. 이게 뭐예요?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예. 이게 보세요. 이게 조삼모사. 수빈아, 조삼모사가 뭐야? 몰라요. 모르네. 아직도. 조삼모사. 중국의 그 원숭이 키우는. 아침 모이를. 맞아요.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고. 원숭이들이. 반대로.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니까 화내는데,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니까 원숭이가 좋아하더라.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장자편에 있어요. 이 조삼모사가. 여기까지만 써놨어요. 그리고 해석은 네 맘대로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들이 그거를. 그렇죠. 예, 얄팍한 술수. 아유, 저거 똑같은 건데. 바보 같은 놈들. 그래서 우리가 조삼모사를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인문학을 하면 달라요. 그 뜻이 아닙니다. 장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혹하죠. 반대입니다. 반대. 봐봐요.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나 똑같은데 원숭이가 좋아했죠. 바보 같은 놈들. 이제 관점이 뭡니까? 이 관점은. 나의 관점이죠. 내가 보기에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그럼 원숭이의 관점으로 보자고. 원숭이는 좋아했죠. 왜 좋아했을까요? 원숭이의 지능은 낮죠? 사람만큼 미래를 못 봅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는 지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야 어차피 똑같은 거야. 설명 없어. 근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아침에 네 개를 받은 거 당연히 좋죠. 그리고 저녁에 뭘 받을지는 중요하잖아요. 지금 안 줄 수도 있잖아. 주인이 안 줄 수도 있잖아. 원숭이 지능으로는 당연히 네 개를 받는 걸 좋아하죠. 그렇다고 일곱 개를 주면 안 되지. 굶으니까. 근데 세 개 주나 네 개 주나 네 개 주나 세 개 주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원숭이가 좋아해. 원숭이가 좋아해.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숭이는 일단 세 개를 받았잖아요. 네 개를 받았잖아요. 저녁에 세 개를 받았으니까 아침보다 조금 준 거잖아요. 그냥 얘는 그거에 화난 거고 세 개 주고 네 개 주면은 아침보다 많이 줬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원숭이는 4개 받았을 때 좋아했어요, 네. 아침에. 근데 저녁에 3개 주니까 조금 줬다고. 그냥, 뭐, 3개 주고 4개 주면은, 아침보다. 요게 사람의 관점인 거고, 원숭이는 기억력이 우리만큼 대단하지 않죠. 일단 좋아하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른이 보기에 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 달라 그래. 근데, 내가 본 게 아니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주세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 대세. 해주란 얘기. 해주란 얘기. 바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5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치킨을 시켰는데, 남편이 이제 닭다리를 주고, 자기 날개를 먹어요. 이것 때문에 싸웠던 얘기 알죠? 50년을, 자기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자꾸 닭다리만 줬다, 이거. 근데 자기는, 닭다리가 좋은데도 준 거야. 와이프를 계속. 자기 입장에서 본 거 아니야. 나는 50년을 당신 생각이 돼.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난 닭다리 싫고 날개를 먹고 싶은데 치감이 날 먹었다고. 그 얘기는 안 한 거죠. 50년 동안 계속 닭다리만 준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의 말입니다. 별 대세의 차이가 없다면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게 장자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잘못 알아듣는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입문을 해야 되는 이유고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어떤 기본이다. 그래서 꼭 많이 보시고 방법 알려드렸죠? 그림책 앞으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이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이제 매트리스 독서법이라고 그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배우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매트리스 독서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이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할 때 쉬운 책부터 고전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제 연락처 해서.